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청아백자 가진 권력적 힘, 이렇게 제목을 희한하게 지어봤습니다. 그 청아백자가 처음 이게 등장한 거 못 나갈 때 상업적인 그 발전과 함께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청아백자가 사실 제작할 때 비용이 많이 들었고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코발트 자체가 당시에는 수입을 통해서 가져와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 자체를, 이 백자 자체를, 청아백자 자체를 아주 고귀한 인물들부터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결국 권력을 상징하는 기물로서 대접을 받게 되죠, 청아백자가. 그 부분을 아마 오늘은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제작된 청아백자가 여러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는 단계까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아백자, 권력을 지닌 청아백자의 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도자기로 보는 세계사, 이 책을 바탕으로 이 강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뭐 매번 설명해서 다들 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나중에 또 읽어보실 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또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먼 미래에는 아마 중국 청아백자나 중국 청자 같은 걸 새로 원고를 쓸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또 여기 불러줄 일이 생긴다면은 뭐 비슷한 강연으로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하지 않고 내용을 좀 바꿔서 그런 걸.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 위대했던 칭기스칸의 후손들이 세웠던 나라들이 샥 사라져버리고, 이 칭기스칸이 세운 나라들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동아시아에 있는 중국 대륙을 장악했던 원나라도 그렇고, 또 서아시아 쪽을 장악했던 나라도 그렇고, 거의 동시점에 거의 유사한 시점으로 해서 거의 다 사라져요. 러시아 쪽만 조금 더 오래 지속을 했고 대부분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그 사라지는 과정에 새로운 국가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명나라라고 이제 주원장이 개국한 명나라가 먼저 개국을 하고 나서 한 수십 년, 한 20년 조금 지나서, 한 세대 조금 안 되게 지나서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명나라를 세울 때 고려는 국민왕 시절에, 국민왕 시절에 좀 웃긴 일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 외교 문제 때문에 이런 설렁설렁 말이 많은가 봐요. 우리가 아무리 친미 국가지만 이렇게 빨간버섯까지 친미를 해야 되냐, 이런 말이 지금 돌고 있다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조선은 그 명나라와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청나라한테 한 대 쳐맞고 쓰러졌잖아요. 근데 이 고려는 참 DNA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 원나라의 부마국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나라의 부마국, 원나라 황실의 피를 잇고 있는 사람들이 고려 왕들이었는데, 아니 나라가 이름까지 가지고 명나라가 바뀌고 원나라가 쫓겨났다 하니까 곧바로 그냥 원나라랑 X 외교 끊어버리고 명나라랑 교류를 해버립니다. 과감한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명나라와 친밀을 또 높이는 방법으로 가버리는 그런, 고려인들은 뭔가 이렇게 움직임과 그거 할 때 세계적인 이 움직임, 세력구도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전환을 하는 그런 DNA가 있었나. 반면에 조선은 의리를 지키다가 한대 쳐맞고 그냥 다 무너지게 말았죠. 근데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게 옳은, 우리도 원나라 멸망할 때 함께 우리 원황실과 함께 무너지게 돼서 그냥 같이 죽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때 새로운 나라가 나왔으니까 저 새 나라와 손을 잡고 움직이겠다는 게 맞는 건지, 조선처럼 의리 지키다 한대 쳐맞고 200년간 힘든 삶을 지속하다가 식민지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니까 이들과 빠른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중원의 지배자와 교류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을 하고, 근데 이게 조금 그거 해서 한 20몇 년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약간 조선이 뒤로 가면 뒤로 가서 마치 아버지처럼 모시는 나라로 이어지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송나라 말도, 송나라는 고려로 볼 때 고려가 송나라보다 좀 일찍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송나라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큰형님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중국 지금 이 나라가 비슷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개념을 잊고 그냥 본다면은 아마 미국이랑 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나 우리나라에게 볼 때 그런 나라였어요. 아니, 한동안 명나라가 굉장히 침멸도 있을 때 조선도 잘 나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명나라가 개국을 하고 얼마 뒤 한 세대 정도 조금 지나서 조선이 개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원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쫓겨났지만 여기 국원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어요. 이게 뭐냐? 원나라의 후손들이 여전히 올라가다 우리 아직 안 죽었다 이제 언젠간 다시 내려오겠다. 북원이라고 딱 있어요. 여기는 여진들이 하는 곳이고 여기 조선이 있고 명나라 있고 그래서 약간의 다극 체제 유사한 시대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족들이 뭐 여러 국가들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줄을 잘 타야 되는가 그걸 보는 시기가 잠깐 열리긴 하죠. 근데 이 북원이 여기 강하긴 강했는데 뭐 이 명나라가 나중에 성세하다 보니까 원 자체는 무너지고 나중에 여기서 또 원나라가 쪼개져가지고 아 몽골인들이 쪼개져가지고 또 부족들이 그걸 다툼을 하죠. 그리고 이 여진족들은 한동안은 조선의 통솔 안에 좀 들어가 있다가 명나라 벼슬을 바라고 명나라로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 생기고 그러니까 이 시대 이런 시대가 잠깐 또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면서 이제 어떤 시대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시대. 북원이 설마 쫓겨났는데 다시 내려올까? 아니. 명나라가 확실히 확고하게 뭘 잡을까? 이 사이에서 우리 조선은 뭘 선택해야 되지? 이런 시점이 잠깐 열렸다. 특히 이 요동을 둔 대립 이게 컸다는 사실. 보면 여기 요동 있잖아요. 요 중국이 요동을 장악을 하는데 이 중국이 요동을 장악하지만 이 명나라가 요동을 장악을 하는데 요거 부분을 가지고 조선 아 고려 그러니까 고려와 명나라가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채용이 결국에 요동 정발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올 정도죠. 왜냐면 당시에 이 요동 여기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고려 왕 후손 심양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심양왕 심양 청나라 수도 청나라가 수도 세우고 나중에 국경을 옮기잖아요. 심양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왕씨들이 통솔했어요. 네, 몽골 황실에서 너희 고려 왕실에서 여기 땅을 통솔해라 해가지고 고려 왕 후손의 중에 한 명이 여기 왕이 돼서 심양왕이라고 그 봉직을 받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심양왕은 또 몇 대에 걸쳐서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력들이 붕괴되고 이 안에 여러 개 붕괴되니까 고려에서 볼 때는 아 이거 충분히 우리 영토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고려인들이 지배를 했는데 우리 거 아니냐. 근데 명나라에서 볼 때는 이걸 얘들이 장악을 하면 원나라 놈들이나 아니 국원 놈들이랑 또 손을 또 잡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여진에 있는 이런 유목민들을 장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유목민들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족들이나 이런 왜 말을 타고 달리는 종족들은 말을 타는 순간 남자들은 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이 되거든요. 야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육상 병력으로는 기병 하나 막을 때면은 육군이 일반 보병이 3명은 동원되어야 겨우 막아요. 근데 이런 종족들은 만약에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이 국가가 야라들을 장악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힘이 엄청 세지거든. 과거에 고구려처럼 고구려가 옛날에 말갈 거란 등을 통솔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땅을 우리가 장악하느냐 조선 한반도가 장악하느냐를 갖고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고려든 조선이든 한반도가 장악하면 이 전반 여 지역까지 다 장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의 국력이 강대해진다 이거지. 반면에 우리가 여기를 장악하면은 여기 여진이나 여기도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명나라의 파워가 힘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갖고 이 요동을 붙고 한반도에서 이 대립이 벌어져요. 이겁니다. 심양왕. 심양의 고려 출신 사람이 왕을 세우고 이만한 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진 뭐 고구려 영지 비슷하죠. 왜? 몽골은 세계제국이니까 이 정도 떼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제국이니까 너 줄 잘 탔으니까 니들한테 이 정도 내줄 수 있다. 심양왕입니다. 심양왕. 고려왕과 심양왕이 다투게 돼요. 서로. 누가 더 위에 있는 왕이냐. 다투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요동성을 정벌해가지고 이 공민왕 때 요동성을 정벌하고 해서 여기를 완전히 우리 거로 장악하겠다. 이런 신보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 신보 보이다가 명나라에서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그래서 요동정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는 명나라가 수도가 여기였어요. 난징이었어요, 사실. 난징 대학살 벌어지는 난징이었어요. 이 난징이다 보니까 이 위 지역까지 물론 관리는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고려나 조선에서 볼 때는, 이 요동만 우리가 먹으면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곤란한, 이런 혼란한 시기 한번 먹어볼까? 이런 거고, 명나라에서 볼 때는, 아니다. 이 몽골이랑 어떻게 손잡고 뭘 할지 모른다. 이 단계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옛날에 궁성이 이렇게 조금 남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경성 같은 것들이 이 남진에도 이게 존재합니다. 난진에 존재하고, 전 여기 가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존재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진에도 명나라 수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나중에 청나라한테 북쪽 뺏기고 나서 난진으로 내려와가지고 잠깐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남명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무너지긴 하지만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을 했지만 결국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난진의 수도였던 명나라입니다. 주원장 시절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주원장 시절. 그리고 주원장을 또 홍무제라고도 부르는데 이 홍무제 때는 유리홍이라고 하는 백자가 발달합니다. 유리홍. 이게 뭐냐? 동으로 만든 구리. 구리로 문양을 넣은 병입니다. 이게 뭐 오코축병이라고도 뭐 부르는 병인데 전반적인 디자인은 골, 이 원나라에서 유행하던 그런 디자인. 밑에는 연판문을 깔고 중앙에 무늬를 깔고 위에는 다양한 장식을 까는 이런 형식의 3단 기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대신 청화를 쓰지 않고 코바트를 쓰지 않고 동으로 만든다. 유리홍. 유리홍.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가끔씩 크리스티 소더리 등에 나오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꽤 비싸다는 것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가끔씩 이 도장이. 왜 이런 유리홍이 많이 나오냐면은 원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중동이나 여러 서역지에서부터 코바트를 더 이상 수입하기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국내에 있는 재료를 찾았어요. 자국내에 있는 코바트는 아직까지 수준이 높지 못해요. 코바트도 아직 정제하거나 이런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코바트를 쓰기보다 이렇게 동을 써보자. 그래서 동이 나와요. 이거와 유사한 시절인 우리 17세기 우리 조선백자에서 동이나 철로 그림을 그리는 작품들이 나오죠. 왜? 코발트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명청 교체 시기 때 마찬가지로 이때는 원명 교체 시기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이때 한반도는 백자를 만들긴 했는데 그렇게 아주 경질백자에 청화를 그리는 백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죠.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형태의 유리홍들이 홍무제 시절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도자기를 소위 홍무제 시절, 그러니까 주원장 시절에 대표하는 도자기로서 인식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홍무제 시절을 대표하는 자기로서 이 유리홍이 전시되어 있어요. 유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유리홍인가요?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유리홍이라고. 이거 유리홍이라고 지었어요. 왜 이런 명칭을 좀 예쁘게 짓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나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동이에요. 동. 동. 구리를 통해서 만들었다. 구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릇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형태는 원나라 격식에서 좀 변화는 주긴 했지만 전반적인 형태는 원나라 청화백자 디자인을 바탕으로 명식으로 좀 고친 거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다만 구리로 그림을 그린 좀 개성적인 모습이 보여진다. 그래서 요 도자기들은 홍무제 시절의 개성적인 도자기로 인식하고 있다. 홍무제를 상징하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명나라 초반을 상징할 때는 이 도자기를 꼭 전시를 해준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도자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못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가 없는데 홍무제를 상징하는 유리홍. 이렇게 유리홍도 안타깝게도 완벽한 기형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1300도에서 버틸 수 있는 안료가 철, 구리, 청화가 있는데 그 중에 청화가 가장 안정적이고 구리나 철은 타가지고 검게 타는 경우가 있고 구리는 멀겋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타서 완전히 휘발려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작품은 철이 전반적으로 확 돼가지고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온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중국이라도 이런 작품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만들다 보면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리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본 이런 작품들도 완벽한 작품들로 존재하지만 이런 작품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야 구리로 청아이 이 백자를 장식하는 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았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도장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색감이 막 예뻐요. 예뻐. 실제로 상하이나 난징이나 이런 박물관 가서 보시면은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구리이기도 한데 굉장히 그 색감을 잘 구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구리빛이 주는 빨간 빛이 주는 그 격 그게 또 색감이 너무 예뻐서 그런지 구리로 이렇게 싹 칠을 한 도자기들도 나오거든요. 구리로 정반대로 색을 쫙 까는 그 도자기도 나오는데 그런 도자기도 존재한다. 그걸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홍무제 때도 청화백제가 안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청화백제가 만들어지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청화백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유리용에 있는 요거랑 디자인은 똑같은데 그림 형태의 디자인은 거의 똑같은데 청화냐 구리냐의 차이점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용이 그릇 이런 것들 이런 도자기가 명나라 황제의 주원장의 자선 중에 왕으로 봉해진 사람 무덤에도 요거와 유사한 그릇들이 예, 묻혀서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것도 그냥 큰 형태의 항아리 예? 이 청화로 그림을 그렸다. 근데 다만 이 청화빛이 일부는 원청화 못지않게 아름답긴 하는데 일부는 좀 청화가 옅고 좀 예쁘게 안 만들어진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 명나라 홍무제 때 코발트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구나 그걸 조금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홍무제 때는 확실히 좀 달랐구나. 원나라가 멸망하면서 세계로 연결되는 그 루트 조금 깨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가 등장은 했지만 약간 색감이 원청화백자 최고품과 비교하면 조금 아쉽다 이런 물건들이 좀 나오죠. 자 이렇게 원나라 주원장 시대가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주원장은 여하튼 원나라 시대의 그 시스템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상업을 발달시키면서 만들어낸 그 물가 폭등 때문에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들 그걸 보면서 아 우리는 자급자족 문화로 운영하겠다. 우리 중국은 외부에서 필요한 물건이 없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 자고 싸는 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교류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세국주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불구하고 그의 아들 이선 영납제는 아니다 이거야. 명나라의 이 위대함을 보여주겠네. 예전에 그 징기스칸의 원나라 사람들, 그 몽골인들이 저렇게 우리 대단하다고 날뛰었는데 우리 중화 한족이 이 나라, 이 세계도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리고 등장한 다음에 이 영납제. 근데 영락제는 원래 주원장 사람이어서 황제가 될 수 없었던 인물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도? 그래서 황제가 될 수 없었던 인물인데 북경지역으로 파견돼서 왕으로 이제 봉해서 북경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아 너는 군사를 좀 볼 줄 알고 실력이 있으니까 북쪽으로 가서 몽골놈들이랑 싸워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주원장. 열심히 해서 그 안에서 왕 딱 치워받고 잘 버티고 있었어요. 잘 버티고 있는데 이 주원장의 태자가 죽고 그 손자가 왕이 된 겁니다. 손자가 왕이 딱 되니까 주원장이 이 손자 때문에 어떻게 했냐 싶어서 또 막 그 기는 권력자들을 막 죽여냈어요. 주원장 유명하다는 토사구팽 아시죠? 자기와 함께 이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을 열심히 공신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는데 죽일 태자 때도 죽이고 손자가 되니까 더 겁이 나서 또 죽인 그래서 공신들이 공신된 것 때문에 막 가족이 같이 막 다 죽고 막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손자가 이제 왕에 딱 올라가니까 숙부들이 삼촌들이 두려운 거야. 그 삼촌들을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왕 봉호 뺏고 서민으로 만들고 막 이런 과정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명납제가
근데 연왕이야 그때 연왕. 연나라 국경이 옛날에 춘추 전국 시절 때 연나라였기 때문에 연왕이었는데 연왕 너도 와라 하니까 나 못 간다. 너희 그럼 내가 황제 되겠다. 너희 죽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 이게 정난의 변입니다. 1399년에서 1402년까지 이 위에 전쟁에다가 이거 밑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하다가 결국 내려와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길 줄 몰랐어요. 왜냐면 여기가 워낙 막강한 중원 장악한 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그나마 소수잖아요. 소수. 그래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있다가 연안 중심으로. 또 연왕은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사고 싸움도 막 잘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통솔력이 세요. 그래서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 중에 항복한 몽골인들 있잖아요. 몽골 기병들 중에 항복한 한족이 항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연왕 주변에 또 있는 거예요. 응? 군단으로. 가들이 또 무서운 인간들이지. 전투민족들인데. 그래가지고 얘들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어? 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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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결국에 난쟁이 함락되고 그 서자 주원장 손자는 도망갔다가 어떻게 됐다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영락제가 그래서 황제 올라갑니다. 그 영락제가 황제 오른 뒤에 아니 우리 명나라는 다시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다. 강력한 나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 한족의 힘, 이 명나라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1406년에서 1407년까지 베트남을 공격. 당시 베트남, 저번 시간에 원나라 싸워서 이겼다는 베트남 이야기 있죠. 근데 그 베트남을 명나라 때 공격을 해가지고, 베트남이 그때 왕조가 막 바뀌고 조금 혼돈의 상태였거든요. 그때 쳐들어가서 베트남이 정복되버려요. 이 베트남 정복됐다는 소식이 딱! 조선에도 날라옵니다. 이방원 때. 그래서 이방원이 놀라죠. 명나라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4대 예를 더 해야 된다. 왜 명나라 황제는 그런 저런 공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우리 조선도 공격한다 이거예요. 왜 조선과 이 베트남 비슷한 형태의 국가였는데 그 베트남을 절단해 버릴 거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러더니 1410년에서 1424년까지 몽골을 직접 친정을 합니다. 황제가 직접 군단을 이끌고 올라가서 명령을 하면서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직접 딱 하면서 이게. 1차, 2차, 3차, 4차, 뭐 이래요. 여기 지도가 있죠. 그래서 막 올라가가지고 이놈들 쫓아다니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우리가 내가 따라가겠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 명나라 황제의 위대한 파워, 힘을 착 과시하는 거죠. 옛날에 징기스칸의 후손들이라는 그 몽골을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족이 다시 우위의 힘을 갖추게 된다. 과거의 한무제처럼, 응? 한무제가 저기 공격한 것처럼 우리도 공격을 합니다. 내가 또 공격을 합니다. 몽골인도 막 쫓겨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이러면서 이제 황제의 권력도 강해지고 수도도 북경으로 옮기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북경도 결국에 명나라 시대 후반기에 수도도 북경으로 아예 그냥 옮겨옵니다. 황제가 늘 여기에 버티고 있으니까 옮길 수밖에 없는 지경을 만들어놨죠. 옮겨요. 수도도 아예 국경선을 지키는 곳으로 딱 수도를 옮겨버리고 명나라가 이런 식의 힘을 자랑하는 시대가 열린 거. 그러니까 조선에서 특히 또 몸부신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상왕이 된 태종이 직접 지휘를 해서 1419년에 대마도를 정벌하는데 이 대마도 정벌도 요런 베트남과 몽골을 정벌하던 영락제의 이곳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 뭐냐면 이 상왕이 된 태종이 있는데 이 명나라 쪽에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영락제가 일본을 공격하려 합니다. 왜? 일본이 그 외구나 이런 것들로 통해가지고 해적들이 나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병력을 보내서 공격하겠다 이거야. 그러니 조선도 미리 준비해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 명나라부터 전달된 거예요. 이 겁이 나잖아. 옛날에 원나라가 중국 공격, 아니 일본 공격한다 해가지고 고려 막 달달 볶아가지고 고려 사람들 배 만들다가 다리가 막 썩을듯이 배 만들고 보냈는데 1차, 2차 카미카젠가 무너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인력, 병력 다 쓰고 나라가 이제 출범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조금 조용할 때 미리 대마도를 정벌해놓고
이 대마도에 있는 중국인들도 명나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보내니까 명나라 황제가 그래 패스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외교력도 보였던 이 대마도 정벌이 그래서 단순히 대마도 정벌하는 이유도 있지만 명나라 황제 영락제 요 난리치는 거예요. 조선도 같이 씹쓸릴까봐 미리 예방하듯이 움직인 부분도 존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눈치껏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대마도만 딱 끝내고 이제 돌아봤다 이겁니다. 바로 이때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일본 막부에서도 아니 조선이 군대를 몇만을 파병해서 대마도를 정벌해?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명나라랑 같이 연합해서 우리 일본을 공격하려나? 그래가지고 당시 조선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 니네 직접 그 규수 지역까지 우리가 공격할 그건 아니 아니 공격할 생각 없다. 공격 범위는 한정적으로 여기 대마도에다 한정을 해서 해적들까지만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외교관을 보내고 이걸 해가지고 관리를 한 거예요. 지금도 전쟁 났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싸우겠다. 미국이 유럽이나 여러 무기들도 폴란드를 통해서 전달은 하되 우리가 직접 개입은 안 한다. 왜? 전장이 더 크게 열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당시에도 그래서 또 대마도 한정으로 해서 우리가 공격하겠다. 서로 외교를 해놓고 전쟁이 벌어진 거고 이 대마도로만. 그래서 영락제 시절에 이렇게 조선도 나름대로 이 명나라 눈치를 보면서 이 대마도도 정벌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더 위대한 작업을 시작. 뭐냐? 우리 주마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려라. 그래서 정화라고 불리는 그 내시 환관이죠. 환관. 환관 중에 태감이라 해서 좀 랭킹이 높은 그 인물을 딱 뽑아서 네가 배를 몰고 가서 우리 위대한 금화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널리 알려라. 그래서 시작한 게 이게 정화의 문제입니다. 1405년부터 1403년 영란제가 죽고 나서도 한 차례인가 뭐 한 번 더 보내면서 이제 7차례에 걸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요 원정이 벌죠. 원정이 나면서 배에도 이제 군인도 세우고 물건도 싣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도시들은 또 공격해서 멸망도 시키고 움직이고 신도 보여주고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요즘 이렇게 돌고 하는 거죠. 이거를 최근에 중국이 힘이 좀 강해지니까 중국이 그대로 따라하면서 1대1로 어찌어졌죠 뭐 하면서 하는 거 보셨죠? 그게 뭐죠? 과거에 중화 그 중국의 위대함을 불렸던 저 정화의 정화의 원정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경제적으로 세계를 이제 우리가 또 뭘 해보겠다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중국에서 이번에도 또 하는 거 고작업 고작업의 이 모습을 과거에 보여준 게 요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7차에 걸린 남해 원정이 시작됐고 이때 2만 7천 명의 병사들이 62척의 선박에 타가지고 움직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기린도 딱 데리고 다시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 기린, 상스러운 기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기린이야 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기린도 가져갔다. 그리고 여기 배들은 어마무시하게 큰데 나중에 유럽에서 아메리카를 찾으러 갔다는 그 배들보다 훨씬 큰가 세, 네 배 더 컸다 하더라고요. 크기가 그런 큰 배들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 위대한 원정을 지금 중국에서도 엄청 자랑스러워해서 이 배들을 막 복원도 하고 했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시대를 굉장히 잘. 근데 이 시대가 문제는 이 시대는 뭐냐? 자연스럽게 나도 굴러가는 게 아니고 황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지 움직일 수 있을 건 시스템이었다. 황제와 나라의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스템. 즉 돈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단순히 영락제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어떤 취미는 아니겠지만 개인적인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한 용도로 움직이던 어떤 전제국가에서나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가만 놔둬도 알아서 아랍의 배나 중국의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고 움직이면서 큰 배들이 항구마다 서 있고 하는 시스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황제가 관심을 끊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요 배들도 끝나게 됩니다. 결국에 영락제가 죽고 나서 한 차례 정도 더 운영을 하다가 결국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이런 거 과소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끊어지게 되죠. 근데 요거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배에 살렸던 청와대 청와대자들이 이동을 해요. 어디로? 여기 이런 데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당시에는 큰 손이었잖아요. 큰 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청화백자들이 존재했다는 거. 크기도 엄청 커요. 이 청화백자들 명나라제 때 이 청화백자는 크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접시 혹시 박물관에서 명나라 청화백자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백자 전시하고 할 때 명나라 청화백자 일본에서 빌려가고 전시를 하는데 크기가 엄청 큽니다. 요만해 백자가 요만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커? 왜? 아랍인들이 이런 그릇들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릇들을 많이 제작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청화도 과감하게 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원나라 청화백자와 좀 다른 형태의 디자인들로 좀 바뀝니다. 좀 더 세련되고 격식이 있으면서 여러 개를 생산할 때 만들어진 그런 느낌의 다 대량 생산한 느낌이 있는 도자기들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런 도자기들이 결국에는 지금은 어디서? 토카쿠 궁전. 터키의 토카. 물론 터키의 토카쿠. 이 국가가 뭐 맨 처음부터 그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주변 국가들을 다 장악하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하게 되면서 항복한 국가들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량하고 있던 청화백들을 조공받치듯이 전달하거든요. 전달한 게 모여가지고 지금 토카쿠 궁전에는 원명 초기, 원나라와 명나라 초기 도자기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거는 요거는 원나라 거고, 원나라 거고 이 앞에 있는 건 명나라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원명을 이렇게 구별해서 전시하면 좋겠는데 원나라 거랑 명나라 초기를 막 섞어놨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여기 이게 청자, 이 청자는 뭐죠? 용천녀 청자입니다. 이게 이제 토카쿠 궁전이 소장 중인 15세기 초반 명나라 도자기 영락제, 즉 배를 타고 정화가 원정을 할 때 그 배에 실려 있었던 청화백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화백자들이 크고 아름다운 청화백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토카쿠 박물관 가시면은 이 명나라 도자기 중에 초반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영락제 시절 도자기는 몇 점 있어요. 그 2000년인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또 수집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저기 경복궁 쪽에 있었잖아요. 원래 그 일본의 그 건물 뭐라고 하죠? 조선 청덕궁 건물을 우리나라 이제 국가기관으로 쓰고 있다가 그걸 박물관으로 잠깐 썼는데 박물관 쓰다가 이제 김영삼 시절에 부셔버려라 해서 부시는 과정에서 박물관을 잠깐 자리 잡는 과정에 지금의 국립 고분박물관 자리에다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한 적이 있어요. 잠깐. 그때 우리가 그래도 용산으로 이주하면은 규모가 커지니까 중국시를 좀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유물을 좀 사라 해가지고 영락제 도자기를 좀 샀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은 영락제 도자기는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주 큰 형태의 이런 접시들이나 이런 그릇들은 없고 좀 이런 술잔이나 물잔으로 쓰는 주자 같은 것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걸 하는 수집한 게 어디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지금은 그때 수집한 가격보다 몇 배야, 다섯 배, 여섯 배 뛰어가지고 야 쉽지 않습니다. 구입하고 싶으면 이 여의도 아파트 여기 앞에 있는 거 하나 팔면은 한 두 점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점 정도. 그러면 15억 정도 할 테니까 그거 하나 50억 정도 하나의 아파트가 그거 팔면 한 두 점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파트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뭐다? 골동의 시대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아파트 사지 마세요. 정말 세금 올린다고 장난 아닙니다.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부동산 세금이 엄청 높아진대요. 왜냐면 당장 보이는 세금이고 부동산 세금을 열심히 먹여도 국민들 대다수가 막 좋아하거든. 집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 고급 도자기를 저렇게 갖게 되면 어디다가 보관을 해요? 아, 집에다가 그 금을 딱 준비하셔야죠. 예. 손님들 오면 딱 한 번씩 보여주고 내가 이 정도 레벨이다. 이게 뭔지 아냐? 용락제 이야기다. 그래서 용락제 오늘 얘기한 걸 딱 얘기하면서 원청화백자 딱 보여주십시오. 사람들 기절합니다. 나 이거 당장 팔면 20억 나온다. 뭐야? 이렇게 놀라죠. 이게 채권보다 더 단단해요. 채권도 잘못하면 무너질 경우 있잖아요. 채권이나 국채도. 금리 올라가면 무너. 아니 근데 이거는 무너지질 않아.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전쟁 나지 않는 이상, 중국에 전쟁 나가지고 갑자기 중국 물건을 막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천하무적이다. 그래서 골동을 제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이 골동은 가격이 꾸준히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갑니다. 100억까지도 올라갈 겁니다. 언젠가. 그래서 이 영락제 도자기 진짜 중요한 도자기니까 잘 보시면 좋겠어요. 토카쿠 박물관에도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는
그리고 대만의 고구마 문화 가보 치면은 이 영락계 도적이 많이 있고요. 선덕 영락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도 있고 그 다음에 오사카시 동영도자 미술관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도자기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토카프 박물관 가면 꼭 보세요. 대부분 토카프 박물관 가면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봅니다. 둥글 구경하다. 근데 이 부엌에 가면은 이 도자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특히 좀 부각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영락계도 돌아가시고 뭐 죽고 이방원도 이제 죽고 새로운 시대가 되죠. 그래서 선덕제가 누구냐? 영락계의 손자입니다. 중간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잠깐 살다가 죽었고 손자가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 선덕제 그리고 세종대왕 죽었다 죽고 이제 돌아가셨다 해야겠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제 즉위를 하셨는데 이 세종대왕이 1428년에서 1450년 이렇게 32년간 즉위를 했습니다. 물론 초반 4년은 이방원 그 태종이 사실상 상왕이면서 왕이었고 대리연의 왕 역할을 하다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건 28년 정도고 또 후반에 또 한 18년은 사실상 문종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왕으로서 한 20년 정도 한 거예요. 실제 국왕. 근데 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을 이렇게 통계를 재면은 보통 아무리 성군인 왕들도 2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 성격이 조금씩 바뀐답니다. 무서워진대요. 왜? 아, 짜증나니까. 몸은 아프고 힘든데 대신들은 맨날 반대하지. 짜증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20년 정도가 다 권력 유지할 때 맥시멈이 아닐까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선덕제 보십시오. 시기가 세종대왕 시기가 어때요? 겹치죠. 그리고 선덕제는 영락제와 달리 아 더 이상 우리 이런 식으로 운영 안 한다. 이제는 우리 과거에 주원장 명태조가 하신 말씀처럼 자급자족 세국정책으로 가겠다. 다시 옮겨와요. 적극적인 평창정책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합니다. 그 전에는 조선 하면은 영락제나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야 몽골에 지금 싸움이 났으니까 말 갖고 와. 그럼 말 또 갖다 바쳐야 돼. 제주도 말로 보내야 되고 또 여진족한테 말을 사가지고 또 보내야 되고 이게 일이 아니다. 일이죠. 또 금은도 바쳐야 돼. 우리나라 금은도 채굴해서 또 바쳐야 돼. 또 뭘 바쳐야 돼. 전장에 필요한 여러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범국이니까 필요한 물자들을 내놔라 이거야.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포 부족하다니까 대포를 포탄이 부족하다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시여 저기 한국 대통령 명령해가지고 포탄 좀 받아오라고. 뭐 바이든 황제가 돼가지고 완전히 막 기군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요즘에 너무 힘을 막 뽐내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이제 폴란드 왕이 이제 범국 왕이 돼가지고 우리 필요하니까 저 우크라이나 지원할 포탄 좀 저기 보내달라고. 우리는 또 이거 했다가는 저 뭐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한테 탄 보내주면 어떡해? 무기 보내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미국 황제가 야, 너 어떻게 할래 하니까 또 빌빌대면서 될 판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시대가 명락대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고 이 시대가 되면 약간 평화적으로 되면서 문물 교류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 선덕제는 조선에서 아 금은 채굴이 너무 힘들다. 금은 끊어라. 더 이상 안 보내도 된다. 기타 여러 물건들 중에 비싸고 힘든 물건도 좀 끊어라. 안 보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편의를 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형태의 조공무역이 만들어지고 조공무역이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가 가져간 물건보다 더 많이 받아오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서 사신이 왔어? 그럼 이만큼 내 위신이 있으니까 이만큼 가져가. 이런 식의 조공무역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게 이제 세종조 때부터 이제 천천히 이런 물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이었어요. 명나라는 몽골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이 있고 조선은 위에 여진이라는 적이 있어요. 둘 다 유목민. 그러다 보니 이 두 나라가 서로 일치되어 있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질성을 갖게 돼요. 우리는 문자를 사랑하고
성리학 중심의 국가이면서, 물론 이때 성리학은 엄청난 성리학은 아니었어요. 교조주의 성리학은 아니고, 그리고 이 유학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왕권 중심, 그러면서 북방에 있는 이쪽 세력과 대립중. 그렇기 때문에 몽골 전쟁이 났을 땐 조선이 여러 물자를 지원을 했지만, 여진족 그거 할 때도 명나라랑 공동으로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또는 여진족을 조선이 공격할 때 명나라가 공격해라 하면서 외교적으로 빠져주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교류가 되죠. 특히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친밀했어요. 약 250년간 유지하면서 초반에 한 5, 60년간 서로 좀 대립한 적은 있었지만 200년 가까이는 엄청난 동맹관계, 엄청난 동맹관계를 유지했다. 이 중국과 한반도 역사상 이 정도 동맹관계는 좀 드물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나중에 임진왜란 터지니까 명나라에서 이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했던 10여만의 대군들을 여기로 파병을 해요.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하다니까 남방지역에 있던 보병들까지 뽑아서 또 보내줍니다. 임진왜란 때. 사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뭐 우리끼리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뭐 이런 자유도 하지만 실제로 명나라 군대가 안 왔으면 쉽지 않은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명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명나라 군대들이 와서 조선군과 함께 공격을 하고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반면에 그 전에는 이 여진족이나 이거 토벌을 할 때 명나라 군대와 함께 작전을 가서 움직이기도 하고, 더 나가서 여진이 하나로 뭉쳐서 후금이라 해서 거대한 세력이 될 때 그때도 같이 공격을 하죠. 그때 명나라의 8, 9만 대군과 조선에서 파병한 1만 8천 명의 대군이 합쳐져가지고 약 10여만 명의 군단이 청나라 후금랑에 들어갔는데, 후금이 갖고 있는 군단 약 6만 명한테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 시절이 되는데, 요거. 그래서 두 나라가 군사까지도 서로 교류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어요. 아마 이 정도 친밀한 관계는 과거로 가서 통일신라와 당나라 정도? 다만 통일신라 당나라도 막판에는 나란전쟁 터져버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고려와 송나라는 친하기는 했는데 서로 군사적으로 교류를 해서 작전 짝짝짝 하고 움직일 정도로 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두 나라는 그렇게까지 친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명나라와 이 조선의 관계는 남다른 관계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중국과 가장 친밀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너무 친밀하다는 나머지 이후에도 이거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다가 조선이 좀 많이 힘들었죠. 그때 이제 선덕 관유랑이 된 거예요. 선덕. 이 선덕은 뭐냐? 영락제도 이런 그릇들이 만들어졌죠. 영락제도. 근데 이때는 관지가 없어요. 관지가. 뭐 대명, 영락 이게 아니에요. 영락제 때 황제의 명우를 위해서 그릇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게 관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아시아나 이런 데도 이렇게 고급질을 갖고 있는 도자기들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서 거기 있는 슈탄이나 여러 권력자들한테 옮겨간 거예요. 근데 이 선덕제 때는 이런 그릇들이 있어요. 물론 영락대 때보다 조금 더 도자기 수준도 높아지고 더 깔끔한 형태고 크기는 조금 더 작아집니다. 왜? 중국에서 사용할 형태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형태나 그 형태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 봤던 원나라 거나 아니면 명 초기에 영락제 때보다는 그릇 크기는 좀 작아져. 반면에 이 청화 색깔이나 빛깔이나 이것도 아름다워지면서 어떤 특색이냐? 이게 여기 관지가 들어갑니다. 대명 선덕연제. 여기도 대명 선덕연제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뭐냐? 선덕제 시절에 만들어진 도자기. 그리고 이렇게 관지를 쓴 이유는 황제 이외의 사람들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 당시에도 경덕진에서 이런 고급 백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사대부들이나 권력자들이 이 백자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백자들이 유출돼가지고 가져간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백자를 유출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래도 이게 안 되니까 아예 이름을 새겨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새겨버리면 황제가 쓰는 그릇인데 니들이 가져가버리는 꼴이 되니까 어디든 들려와도 무슨 순간 선덕제가 써있네? 이러면은 황제가 쓰는 관유를 훔쳐가는 사람으로 뽑히는. 옛날에 그냥 백자면 그냥 이래서 가져왔습니다. 어디가 민요에서 만든 이런 식으로 뻥이라도 치면 그런 것보다 넘어갈 수는 없는데 넘어가다 착 해주는데 이거는 넘어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지가 생긴 것도 아무래도 이런 관요를
특별히 더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선덕 개들 이런 선덕 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선덕 관여는 현재도 명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관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데 나오면 어마어마한 시장 가격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홍콩이나 뉴욕이나 런던에서 가끔씩 이 선덕 도자기 나오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것도 영남제 마찬가지로 소장을 해놓으면 아파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도자기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자기를 한 집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선덕제 때 세종대왕한테 도자기를 5차례에 거쳐서 선물로 보내줬다는 사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딱 쳐보면 명나라 선덕제 때 사신들이 명나라 선덕제가 특별히 보내준 선물이라 해가지고 이 명나라 청하백자 또는 백자들이 세종에게 보내줘. 그래서 세종과 여러 신료들이 보고 놀라. 아니 이렇게 초가를 마치 비단에서 비단에다 그림 그린 것처럼 이렇게 넣냐고. 이번에 리움변 시에 이거 나온 거 아시죠? 리움변 시에 이 도자기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이데미치 박물관이 갖고 있는, 이데미치 미술관이 갖고 있는 작품이고, 미국에도 있어요. 메트로폴리타. 메트로폴리타 거기 가보신 분 계세요? 저기 또 오오오 예전에 가서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메트로폴리타에 있어요. 다음에 가면 꼭 보십시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에도 이 도자기가 있고, 그 외에도 뭐 경매 같은데 가끔씩 나와요. 이런 도자기 나오는데 가격이 아마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이 도자기 크기도 꽤 큽니다. 이번에 리움에서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도자기 크기가 조선백자보다 몇배 커요. 몇배 커. 이렇게 크고 뭐 색감도 막 짙은 청아가 막 빛깔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 보시죠. 조선 왕조 실록 세종실록에 오래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큰 행사. 행사에 쓰이는 여러 기물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딱 등장. 보시죠. 어때요? 용 형태나 발, 세 개짜리 발 있고, 밑에 연판문 형태가 디자인되어 있고, 여기 사자 모양의 문양과 구름 형태들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이 그릇은 뚜껑이 없는데, 이건 뚜껑도 있습니다. 주요 행사 때. 세종 이후에 주요 행사 때마다 이 도자기를 꺼내서 국가 행사 때마다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를 볼 때 명나라가 보내준 바로 그 도자기 중 한 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조 때 명나라의 최고 A급 관여 도자기를 받으면서 이 조선에서도 점차 어떤 의식을 하게 돼요? 우리도 저 정도 수준의 백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종을 넘어가면서 세조시대 때 거치고 나중에 성종대로 거치면서 한반도 백자 수준도 레벨이 팍 올라가죠. 그 레벨 팍 올라간 거를 이번에 리움전시에도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시고 가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우리나라 백자가 등장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교류를 통해 명나라가 갖고 있는 최고급 도자기를 받고 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제작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조선화가 돼서 조선식의 도자기도 등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볼 때는 명나라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이 선덕제 때 중요한 그게 되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류크 왕국이 지금 어딘지 아세요? 오키나와. 원래 오키나와가 독립국이었어요. 독립국이었는데, 근시일에, 얼마 전에 이제 일본한테 교대면서 이제 일본에 그게 되어버렸죠. 근데 이 오키나와에 류크국이 있는데, 이 류크국도 과거에는, 류크국은 과거부터 이 명나라와 조공무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씩 사신을 보내고 이게 가능했거든요. 반면에 명나라에서는 일본은 번 외의 국가로 봤기 때문에 언제나 해적질을 하는 국가로 봤기 때문에 통상 거류를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합 교류라 해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가면 무역을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일본에서는 류크국을 통해서 주요 물건들을 중요한 것들을 받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류크국이 이 사이에서 자기네들은 조공국의 위치에서 중국 물건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는 힘, 그걸 바탕으로 중국 물건을 받아와서 그거를 한반도로도 보내고 일본으로도 보내는 일이 벌어지는데, 류크국 왕국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얼마 전에 불이 샀다는 거, 추리서
슈리성을 출토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국 도자기 쏟아졌습니다. 이게 다 대부분이 명나라 때 도자기들이에요. 원말 명초 도자기들인데 여기 보면 대부분 용천요고 여기 청화백제도 좀 보이세요? 청화백제도 좀 보이세요? 이런 식의 도자기들이 출토가 됐다. 이게 오키나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부가 전시되어 있어요. 일부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슈리성에서 출토된 15세기 청화백자. 이거는 용천요가 하나 껴있게 났냐. 사진 찾아보니까 청화백자 다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청화백자, 청화백자, 청화백자죠? 위죠. 이 청화백자는 뭐다? 민요에서 제작한 청화백자. 민요에서. 하지만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집을 갖고 있는 청화백자죠. 근데 이런 청화백자도 이 유리크국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면서 도자기를 보내주면서 함께 들어오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조선에서도 이런 식으로도 도자기를 받고 명나라로도 도자기를 받고 하다 보니 아 백자, 백자 수준이 요 정도 레벨까지 돼야 되는 거야. 그런 목표 설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국에서는 이렇게 중국 도자기들이 많이 출토됐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청자 중심으로 좀 많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재밌는 사실이 중국이나 명나라 조선은 이 가면 갈수록 이 백자 또는 청화백자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움직였는데 일본은 청자에 대한 관심이 꽤 오래 지속돼요. 청자 인기가 한물 세계적으로는 꺾인 시점에서도 청자의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에서 종로에서 출토된 도자기를 보면 대부분이 중국 도자기나 백자들이나 청화백자가 많은데 일본은 이렇게 청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청자가 좀 문화적으로 볼 때 청자 이런 빛깔을 더 좋아하는 문화가 오래 지속됐나 봐요. 그래서 여기 유럽국에서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고급 청화의 경우에는 코발트 이런 거는 중동에서 수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것 중에서도 고급적인 이런 도자기들이 이 코발트들은 중국에서 직접 제작한 코발트가 아니라 저기 서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 물건들이었다는 걸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꾸준히 자국 청화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요. 왜? 계속 수입해오면은 돈이 계속 해외로 유출되는 거잖아요. 국산화 시켜야 되거든. 우리나라도 이 소부장인가 해가지고 뭐 반도체 그 난리 차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그 기업들 지원해가지고 한국의 반도체의 여러가지 재료들을 우리나라 안에서 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립까지 삼성에서 이렇게 하이닉스에서 만들겠다 그거 한거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중국 이 시절에도 이 코발트를 꾸준히 수입하는 것보다 자국 내에서 코발트를 제작을 해서 자국 코발트를 입히는 거를 반드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청화백제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자국 재료가 되다 보니 가격이 싸지니까 그만큼 대량 생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얻기 위해 코발트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발할 단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초반에는 중동에서 구입한 코발트를 사용해서 청화백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1449년 토목의 변이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토목보라고 하는 조그만 이 성체는 있는데 명나라 황제가 그 선덕제 이후에 직접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이 몽골의 오라이트랑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갔다가 패배를 해가지고 황제가 잡혀갔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명나라는 전성기를 팍 꺾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전성기 팍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전성기가 생각보다 명나라가 좀 짧아요. 짧고 이렇게 토목의 변이 1449년 이 1349년이 세종 말기예요. 세종 말기. 이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명나라 황제가 이 몽골의 포로가 되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팽창 정책이 완전히 이제 무너집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더 이상 명나라 황제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공격을 해서 뭐 하는 그런 개념이 사라지고 철저하게 그냥 방어로 가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면서 수성 정책이 이제는 완벽하게 자리 잡는. 그런데 이제 명나라라고 하는 국가 자체도 많이 이제 다운이 되죠. 영락제, 선덕제까지 전쟁이 딱 찍다가 뚝 이렇게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성기가 생각보다는 좀 짧지만 좀 그래도 좀 오래 가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성화제, 성화제 그리고 이 세조. 세조와 성화제가
동일 시점에 왕이었던 사실입니다. 거의 동일 시점. 이 성완제는 근데 쫓겨온 포로가 된 황제의 아들입니다. 포로가 되는 황제가 포로가 된 다음에 잠깐 그 포로가 된 사이에 명나라에서 그 포로가 되는 황제의 배다른 형제, 동생을 황제로 올려놨어요. 그러다가 그 황제가 병이 걸리니까 다시 포로로 잡힌 황제가 황제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태자도 폐위가 됐다가 다시 황제가 됐을 때 태자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됐던 황제가 죽고 나서 성화제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비슷한 때 세조도 왕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왕이 됐는데 이 시점에 여전히 이 성화제의 백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중국산 코발트로 청화가 발전하는 단계를 보여주는데 이 성화제 시절에는 한 번 더 명나라가 전성기를 한번 찍었다는 시대예요. 대신에 아까 전처럼 평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통해 너희들을 내가 딱 쳐야겠다. 최소한 선덕제만 하더라도 세종이나 아니면 문종 시대 때까지 자국의 청화백자를 사신을 통해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면서 우리의 미신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는데 선덕 이후에 조금 문종. 근데 이 시대가 되면 관여급 도자기들, 그러니까 관여 도자기들은 이 조선 땅으로 보내지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너희 조선까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겠다. 이거. 번국의 하나의 규로서 우리 규씨 일가의 번국만큼이나 너희들을 인정을 해서 우리가 쓰는 그런 물건급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 조선왕도 써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조선에서는 니들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들 알아서 살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시절에는 명나라의 군대 시스템도 많이 좀 에너지가 약해졌는지 여진족의 이만주라는 인물과 전쟁이 이제 터지는 게 이만주라는 여진족장이 그 세종 시대 때부터 엄청나게 조선을 괴롭혔어요. 명나라도 괴롭히고 그 인물을 공격하는 시점에서 명나라는 제대로 작전을 못해가지고 얼랄라 할 때 세조가 파견한 군대가 이만주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군사력이 강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어떤 힘을 보여줬는데 그때 이게 세조 시절이에요. 근데 이런 시절에도 불구하고 세조 시대 때는 이제 조선에서도 적극적으로 청화백자가 생산이 되고 특히 세조 후반기 세조가 죽기 바로 직전에 조선에도 관여라는 시스템이 세워지죠. 그리고 성화제 때는 이때는 바로 이렇게 중국산 코발트를 질감을 뛰어나게 해가지고 예전에 이 영란이나 선덕대에 사용했던 요런 도자기급은 아니지만 요런 도자기의 짙은감은 아니지만 나름 질감이 있는 청화백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화백자가 등장해요. 청화백자. 청화백자가 등장하는데 약간 청화백자가 옅어요. 수채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명총이나 원나라 때부터 그 청화백자는 유화 느낌이 있습니다. 유화. 짙고 아주 강해가지고 색감이 유화 같은 느낌인데 이 중국산 청화는 약간 물 그게 많아가지고 수채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여기 외곽에 선을 딱 그려놓고 이게 구루법이라 하더라도 여기 선을 그려놓고 안에 색칠을 싹 칠합니다. 색칠을 싹 칠하는 그런 기법으로 이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청화를 색칠하는 붓도 기술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붓이 많은 그 색감을 오래 담지 못해요. 그래서 선을 긋고 다시 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마치 유화 그리듯이 긋다가 또 색깔이 닿으면 빨리 선을 긋고 이랬는데 여기서부터는 붓이 두꺼워져가지고 그 안에 물을 많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알료를 많이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으로 이렇게 채우듯이 색감이 싹 해가지고 색을 채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색감이 쓱쓱 채워지는 형태로 많이 그리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걸 선을 하나하나 그었다면 이제 면으로 싹싹 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채화 느낌이 탁 나는 이런 식의 격식이 있는 성화제 도자기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여기도 대명 성화년제라고 관지가 딱 써있습니다. 대명 성화년제 자기들이 명나라 청화백자에서는 선덕제 다음으로 인정받는 게 이 성화제 청화백자예요. 성화제 청화. 이제 성화제 청화백자도 수집을 해놓으면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 이것도 소더비나 크리스트 경매에 가깝게 나옵니다. 가깝게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도자기 잠깐 갖다가 구입을 하시면 이것도 아파트 못지않는 가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1기 신도시급 아파트 가격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15급.
10억에서 한 15억까지 갈 수 있는 도전이 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잠깐 쉬고 또 얘기할게요. 이 돈 이야기는 그냥 장난이니까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진짜로 아파트 팔고 샀는데 역사장으로 오면 큰일 나고. 그래서 이거 농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